어떻습니까? 뱅크샷을 선수들이 자주 사용을 하나요? 뱅크샷은 잘 안 합니다. 네. 꼭 뱅크샷을 해야 될 때는 확신을 가질 때 하죠. 왜냐하면 뱅크샷을 하고 나면 다음 공이 어떻게 쓸지를 저는 예측 불허해요. 아. 그러니까 다음 공을 상대에게 찬스를 넘겨주는 그런 네. 결과가 오기 쉽기 때문에 예, 뱅크샷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실패했을 경우에 디펜스가 안 된다는 거죠? 전혀 그렇죠. 예. 어디로 어떻게 쓸지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지금 바로 뱅크샷을 실수를 했는데요. 네. 아, 지금은 길게 대회전에서. 바로 대회전. 아, 맞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네. 뱅크샷을 했을 때 다음 사람에게 공을 에, 나쁘게 줄 수 있는 게 반반이죠.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공이 아니면 선택을 안 하죠. 네. 세기를 선수. 네, 끌어쳐서 오른쪽 회전을 네, 많이 주고 쳐서 네, 마지막까지 회전으로 살려서 기록을 네. 만들어주는 공인데 정확하죠? 공이 득점해야 됩니다. 네. 24대 16. 아, 뭐 8점에 불과하기 네. 때문에 아, 지금 회전이 마지막까지 네, 살아나는 그렇죠. 모습인데 네. 정확합니다. 이것도 지금 찬스가 바로 뱅크샷부터 네.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대가 뱅크샷 못 치면서 세기노한테 찬스가 와서 지금 쫓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네 이것도 배배죠. 길게 봤는데 키스 잘 뺐고요. 네.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힘 어떤가요? 아, 맞죠. 아, 그렇습니다. 24대 17, 7점 차이로 쫓아가고 있는 세미 세기노. 네. 국내 선수들이 이런 것을, 이런 선수를 경기하는 것을 보면, 네. 많은 그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랬을 때, 아, 이런 선택을 했고, 네. 또 이런 공은 어떻게 친다 하는 것을, 아, 자기네들도 보기 때문에, 네. 에, 전체적인 그, 구력 향상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죠. 각도가 조금 안 나오는 겁니다. 약간 세웠는데요. 네, 키스 잘 뺐네요. 아, 회전이 살면서 득점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저도 뭐 몇 년간 당구를 안 쳤었는데요. 중계방송하고 네. 나서 어제 뭐 당구장 가서 열심히 또 쳤는데요. 예, 시청자 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당구 경기, 당구를 뭐 한 조금만 많이 치는 사람이라면 네. 또 당구 많이 안 쳤어도 지금과 같은 이런 것을 구경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아, 역시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 네. 이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세균 선수가 연속 득점 4점에 그쳤고요. 24대 18로 네. 따라 붙었습니다. 네, 많이 따라 붙었죠. 네. 고등 선수. 아, 지금. 아, 지금 또, 네. 약간 벗어났어요. No score. 네. 조금 어려운 공이었었어요. 네. 예, 거들어온 찬스를 자꾸 놓치네요. 그렇죠. 상대에게 주고 있죠, 지금. 초반만 해도 뭐 쉽게 네. 경기를 마무리 지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 금방. 중반부터는 네. 세기노 선수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역시 얇게 쳐서, 그렇죠. 네. 저렇게 맞지 않으면 키스도 안 빠지고 공의 각도 안 만들어지죠. 그렇죠. 길었네요, 말이. No score. 실패를 네. 하네요. 역시 다음 공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갖다 놨죠. 네, 실어 넣을 수 있는 공들이 더블 쿠션. 네. 고드롱 선수. 네. 아. 아, 멋지게 성공하네요. 그렇죠. 조금 전에 거 하고 비슷한 공이었는데. 네. 예, 쉽지 않은 공인데 저 선수가 칠 때 보면 아주 쉽게 치거든요. 그렇죠. 한 점 추가는 고드롱. 아, 역시 길게 뒤로 네, 돌려서 대회전으로 네. 델쿠션 맞고 네. 득점 성공합니다. 아, 오랜만에 연속 득점에 성공한 고드롱이에요. 그렇죠. 26, 28. 이제 상대방도 거의 한 큐권으로 쫓아왔으니까 네. 뭔가 지금 확실하게 달아나 주지 않으면 네. 이 게임을 이긴 데는 보장이 없죠. 그렇습니다.
제일 적구를, 적구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렇죠. 앞으로 네. 길게 돌려치는데. 네. 길게 돌려서. 아, 지금 약간 또 벗어났습니다. Score 2, Mr. Cadron 2. Mr. Cadron 26 points, Mr. Sagan 18 points. Sagan 차안습니다. 네. 26대 18, 8점 네. 뒤진 세미 세이기너. 이런 공은 정말 찬스 공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보죠. 그렇죠. 네. 지금 쉬운 공이지만 다시 보는 공을, 거죠. 네, 보는 거죠. 쉬운 공이 실수를 잘 합니다. 네. 조금만, 긴장이 풀리면 공이 실수하기 때문에. 네. 숏 앵글로. 네. 득점 성공. 득점 성공이죠. 아, 얘가 찬스예요. 네. 쫓아갈 수 있는. 26대 19. 네, 지금 7점 차인데, 그쵸? 네. 지금 초구에 7점 차지 않습니까? 뱅킹에서 지는 바람에. 네. 고드롱 선수가. 지금 그, 네, 네. 그 초구 7점에 네, 힘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그렇죠. 있는 거라고 네. 봐야죠. 그 얘기는 뭐 중반 이후부터는 세미 세이기노 선수가 주도권을 잡았다는 네. 말씀도 되겠고요. 그렇죠. 지금 뭐 찬스는 몇 번 놓쳤습니다만은 네. 연속해서 지금 찬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뒤로 돌렸는데요. 네,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연속 득점 성공 26대 21로 쫓아갑니다. 쇼맨십이 있어요. 네. 그렇게 공치면서도 공연 중에 관중들도 쳐다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관중들이 저 선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네. 특출한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회전이죠. 네. 대회전인데 힘이 나올 때 맞아야 되는데요. 뒤를 봤나요? 아, 있네요. 네. 4점에 네. 성공합니다.